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반갑습니다. 아, 긴 황금 연휴가 끝났는데 네. 다들 연휴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GDC와 뭐 브랜드 행사도 좀 함께 하고요. 아, 네. 그 GDC가 행사하는 데 가신 거 아니에요? 아, 갔죠, 제가. 제가 사회도 보고.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GDC가 런칭하는 데 가신 거죠? 죄송한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아, 행사에 참가자로 왔는데. GDC하고 뭔가 콜라보를 하신 듯이 네. 얘기하셔가지고. 아, 뭐 괜히 얘기하고. 경품에 갔으면 됐나요? 예, 뭐 광고도 하나 이렇게 조촐하겠다. 예, 좋은 연휴였습니다. 자, 오늘, 저, 특집 이름이 이 구역의 작은 나야. 연기만 했다면 대박. 화보만 찍어도 대박. 음반 내면 대박. 아~ 말 그대로 분야별 대박 행진을 이어가시는 우리 짱분들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이고! 김과장! 진짜 각분야 짱이신 분들이 나오셨네. 자,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시청률 19.7%, 역대급 사이다 드라마. 아, 그렇습니다. 김과장의 브로맨스 연기짱 두 분입니다. 먼저, 냄새를 보는 소녀, 리멤버 민혁웅 시민. 김과장까지 나왔다면 대박! 믿고 보는 배우, 남궁민! 예! 반갑습니다. 먹고 소셜 패스로 악역계 역사를 쓴 투팀, 준호! 준호! 아, 저기, 안녕하세요. 준호 씨입니다. 남궁민 씨에 대해서 너무 짧게 하신 거 아니에요? 좀 기대해 주세요. 원조 짐승남 10점 맞으면 10점. 투팀의 역사를 썼을 준호! 10점 맞추면 10점. 자, 이 구역 몸매 짱은 우리가 접수한다. 17년간 발레로 다져진 몸짱 왕지원! 자, 떠오르는 남자들의 로망이죠. 한국의 아오 이유. 야오요오유이. 자, 다시요. 큐! 한국의 황승호! 한국의 황승호! 한국의 제가 한국 사람 소개해 주세요. 수많은 걸그룹들을 깔끔하게 총정한 걸그룹 짱이죠. 무결점 최강 비율 1위! 사나 없이 사나마다 트와이스 사나! 조이 사나! 사실 요즘 그 브로맨스 하면 이분들입니다. 아, 네네. 예, 우리 저 남궁민 씨하고 준호 씨. 사실 그 김과장이 저희 예. 그, 해피투게더 앞에 방송이 됐기 때문에. 아, 정말 저희가. 저희들도 사실 그때 굉장히 좀 그. 예, 수혜를 많이 봤어요. 수혜를 많이 봤어요. 예. 방송 정말 편하게 했거든요. 예. 김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아, 예, 예. 예. 네, 요즘에도 김과장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맞아요. 네,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김과장의 여파가 좀 많이 남아있다 아,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뭐 다른 드라마 미팅을 하고 있는데도 김과장 뭐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아니 근데 사실 김과장 같은 과장님이 현실에는 많이 없잖아요. 없죠? 그런 사람이 본인하고 좀 캐릭터가 좀 어떻게 좀 잘 맞았나요? 그런가요? 저는 요번에 했던 캐릭터가 사실 저하고는 좀 너무 좀 다른 사람이라 좀 이 사람은 김과장 김성룡이라는 사람은 좀 약간 또라이잖아요. 저는 또라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주변 평가로는 바로 직전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 바로 직전 아닌가, 저희들 사이에서는 그랬는데. 아니, 그 이전 드라마에 남규만도 약간 도라이였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그 친구들. 도라이만 돌아가면서. 계속 도라이만 하나. 그 친구는 굉장히 화를 잘 내는 또라이였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밝은 또라이라. 들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 그 해피투게더 나오셨을 때만 해도 그때는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나도 그 중에 멱살 잡혔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무서워. 오늘 지겹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김과장 이후에는 또 그때하고 느낌이 또 다르죠. 맞아요. 아, 뭘 참고하면서 연구를 했다면서요, 캐릭터. 제가 좀 사실 좀 저음이고 이래가지고 좀 이 사람 좀 약간 또라이고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 목소리를 약간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죠. 약간 좀 그런. 채석 씨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형이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올리고 좀 표정을 좀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마를 이렇게 좀 까고 주름도 좀 보이고 뭐 양아치는 양아치식으로 상대해 줘야지. 아주 젠틀하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나만 바보되고 안 되겠어?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때 당시에 그 상대방 프로의 주인공들이 이영애 씨하고 저 누구였더라? 송승헌 씨. 네네. 좀 처음에 걱정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실 이게 워낙에 이제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모든 기대와 사실 관심이 포커스가 그쪽으로 갔다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너무 대작이었죠 사실. 네. 뭐 워낙 대작이고 또 많이 홍보도 했었고 그랬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당연히 물론 신경은 좀 쓰였지만 본인의 드라마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면서 어떻게 하면 내 드라마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에 신경을 썼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매주 매주 시청률 받겠네요. 막 불안해가지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막 시청률 보고. 받겠지, 받겠지. 제가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시청률은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안 봐요. 시청률이요? 네. 봤죠. 우리 시청률. 우리 시청률. 아, 저희? 아니, 저. 아니, 뭐. 근데 수목 드라마 얘기 시청률 비교. 수목 드라마 얘기 시청률 비교. 수목 드라마 얘기 시청률 비교. 아침에 일어나자고. 아이, 그럼. 에헤이. 봐야지. 네, 아침에 일어나서 시청률 딱 보고 예를 들어 괜찮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자. 이게 좀 이게 딱 아니, 아, 시청률 왜? 나오기 전 한 30분 전서부터 깨어 있죠. 깨어서 이제 시청률 보고 감독님한테 이제 전화해서 괜찮다. 부담되게 되지 않았어요? 연기 많이 했지만 됐죠. 저는 사실 연기 경력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슛 들어가면 이제 곧장 성격이 온오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처박혀서 촬영 전까지 한 두 달 정도를 계속 집에만 처박혀가지고 좀 나쁘게 마음 먹고 나 혼자 어떻게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나쁘게 있어요? 대본 읽으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아, 욕을 나 혼자 막 하고 갑자기 막 소리를 야! 이러고 지르고 아, 나 혼자 있으니까 네,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편하잖아.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피해를 안 주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껏 내가 그냥 그 역할에 예, 집에 있는 고양이들만 놀려고 근데 제 주변 사람들도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만큼의 연기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한 남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저기요 심사위원이 제일 끝났어요. 죄송한데 심사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이번 주도 심사는 아니에요. 세상이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아니 근데 남궁민 씨가 이제 촬영 중에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시나 봐요. 그 준호 씨와 뽀뽀 씨 그것도 남궁민 씨 아이디어라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준호 씨가 뭐라고 돼가지고 제가 삐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사님 하고 딱 나가는 그냥 신이었는데 그냥 나가기 좀 심심하잖아요. 뭔가 이제 이 나를 괴롭히는 못된 인사를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감독님한테 남자가 남자분을 뽀뽀하면 되게 치욕감이 들 수도 있다. 그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감독님께서 해보자.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목소매롱. 어씨! 야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 또라이 새끼 저 뒷덜이 새끼! 그 장면이 최고 시청률이 그게 최고 시청률이 아 진짜? 보고 자주 해야겠네요. 보고 싶네요. 진짜 싫어하는 표정은 영역했거든요. 진짜 그랬어. 되게 촉촉했어요. 되게 촉촉했어요. 명성의 촉촉함을 처음 느껴봐서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도 모르게 욕들이 막 나왔어요. 부끄럽더라고요. 네, 되게 KBS 연기 대상에서 이제 베스트 커플상을 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진짜 사실 상욕심은 없는데 베스트 커플상 이번에 좀 꼭 받고 아 그래요? 네. 사실 남자와 남자 사이기도 하고 좀 특이하잖아요. 의상도 또 기가 막히게 가로등과 세로줄이에요. 가로등과 세로줄이에요. 세로가 가로등이었어요. 아니 진짜 블랙이네. 촬영장에서도 어느 순간 우리끼리 얘기 안 했는데 수트도 약간 뭔가 비슷하게 입고 나오고 약간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2년 연속 제가 연기대상 4회 받거든요. 근데 그 수목 드라마에서 다 탔어요, 제가. 축하드립니다. 송성 커플입니다. 축하. 소지섭, 신민아 씨입니다. 김수현, 차태현 커플입니다. 가장 반응이 뜨거운 커플인데요. 액션! 이거 진행을 하셨으니까. 네, 이거 감이라는 게 오거든요. 이거 또 가로, 세로 합치면 이렇게 또 합쳤어요. 좋은 기회 드릴게요. 이게 좀, 오늘 느낌이 올해 연말에 베스트 커플에서 왠지 느낌 부르고 두 분이 타고 이럴 것 같네요. 존재합니다. 아, 대단하다. 짱은 진짜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시원하게 욕 한 번 하고요. 시원하게 욕 한 번 하고요. 저 첫 촬영이었는데 키스신이 되셨습니다, 갑자기. 지금 얘기 하나를 놓칠 수 없네요, 황선 씨. 니가 리틀 빅이 나야 돼요? 아, 개못생겼어, 이렇게. 신나는 눈으로 샤샤샤 날라. 매력적인 묘미야.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신곡만 했다면 1위 걸그룹 트와이스! 트와이스! 드디어 또 우리 트와이스가 이제 컴백을 했네요. 아, 근데 뭐 냈다면 음원 1위니까. 지금은 뭐 사실 트와이스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인기 실감하죠, 사나 씨.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네. 해외로도 나갔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러 와주시고 많이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하는 걸 보고 되게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그때 좀 실감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실감해요. 왜요? 애들이 너무 인기가 많고 제가 실감해요. 주위 사람들이 네. 너무 자꾸 사이즈를 아, 아 그래. 같은 회사니까. 같은 회사니까. 맞아 맞아. 심지어 제 사촌 동생이 제 생일날 문자가 한번 왔어요. 평생 동안 문자 안 하는 친구. 그래서 나한테 생일날 문자 왔길래 오 대박 이거 뭐 생일 축하한다 문자 보내려고 그러나? 이래서 딱 봤어. 어 왜? 이랬더니 형 트와이스 콘서트 티켓 좀 줄 수 있어요? 이러면 내 생일인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 얘기만 했어도 잘 받아주셨는데. 아, 왜 또 하필 또 저 준호 씨 생일날 또 그 문자를 했대. 제가 그래서 대신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진짜 쭈이 씨도 그 인기를 좀 실감하시죠? 그리고 막 앨범도 많이 나가요? 엄청 네. 나가요, 엄청. 매니저 오빠한테 많이 할매 됐다고. 아. 요즘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매니저 오빠가 얘기를 해줘요? 잘 기억이 안 아침에 매니저를 만나면 물어봐요. 오빠, 어저께까지 몇 장 나갔어? 물어봐요. 누가 그걸 물어봐, 쭈이가. 아이고, 아니, 어떤 아이돌이. 아침에, 어떤 아이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빠, 오늘은 몇 장 나갔어? 이건, 오빠, 이걸 참. 오빠, 뻥치지 말고 얘기해. 그런 거는 잘 안 물어보는데 매니저 오빠한테 많이 팔매 됐다고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사나? 네. 이번에는 얼마 정도 낼 거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낼 그렇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막 낼 때마다 조금씩 그게 늘어나는 아, 늘어나니까 들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판매량도 판매량인데 음원 차트 1위를 해야 된다 이런 좀 압박이 있잖아요. 사실 좀 이게 스트레스가 네. 좀 심할 것 같아요. 사나 어때요? 컴백을 할 때마다 그래도 그러니까. 많은 팬분들도 그렇고 대중분들도 그렇고 기대를 하시는 거 아니까 좀 부담감을 항상 갖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노래가 나와서 좀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전 단독 콘서트 할 때는 서버가 다운됐다면서요. 우와. 다운. 다운. 어, 아, 좀 다운. 아, 쭈이 씨 다 알아요. 다운된 거 아니지? 다운. 네. 접속이 안 돼. 피니쉬. 네네.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매진. 폭주를 하니까. 매진돼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사실 그 티켓 오픈을 딱 했는데 서버가 뭐 다운됐다. 몇 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 이런 게 좀 기사가 떠줘야 이게 아, 이분들이 좀 인기가 있구나. 프라이드. 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가수로 활동을 하니까 예. 그런 게 빨리 매진이 되면 이제 프라이드가 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직 좀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예. 짜증나죠 그러면은 아, 언제 매진되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지 약간 뭐 시청률 보는 거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공석 보는 거 아, 공석 보는 거 공석 아, 왜 이렇게 남았지? 약간 이런 거 공석 아, 왜 이렇게 남았지? 약간 이런 거 요즘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아니요. 잘 나가는 거?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준호 씨도 이제 여유가 좀 있잖아요. 이제 조금. 네, 네. 공석을 봐도 아 이게 좀 뭐 언제 나갈지? 뭐 이렇게. 친구들 부르면 되죠. 아, 그러니까. 친구. 아, 또 이제 자리가 꽉 차는 것도 좋지만 또 약간 여유 있게 보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시야가 여유로우면 공연하기 더 편해요. 그리고 친구 불러서 메꿔준 정도 자리니까. 아, 아니, 저 사실 여기 뭐 TT를 드라마에서도 좀, 그, 좀 따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남궁민 씨가 그 같이 했는데요. 이게 네. 뭐 저희 작가 선생님이 약간 트와이스 팬이신가 봐요. 대사들 중에서 뭐 제가 이제 김원혜 선배님 깨우는 대사가 있었는데 아이씨 꿈에 트와이스 나왔었는데 트와이스 꿈꾸고 있었는데 깨우고 그래? 뭐 약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굉장히 고위급 관계자를 저희가 스파이가 돼서 네. 취재하는 이런데 저희한테 이제 야 충분히 한번 해봐라 셋!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갑자기 트와이스를 했어요. 그때 했었죠. 네. 네. 자, 이 얘기는 이제 한번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좀 좀, 예, 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트와이스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한번 좀 티티로 한번 따라서. 아, 그럼요. 저희는 사실은 진짜 아무 그런 게 없지. 야, 포인트 동작, 예. 네. 선배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아, 근데 촬영할 때 이러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런 거 너무 난 이런 게 좋아요. 이 솔직한 마음. 네.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나가서 해야 되는 이런 사람. 그냥 좀 얹혀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거.
내만 모르고 빨리 제대로 빨리 제대로 빨리 제대로 빨리 제대로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준호 씨도 마치 나랑 한 배 탄 줄 알았는데 가니까 무지하게 잘하잖아요. 준호 씨. 자동으로 나오죠. 자동으로. 아, 다리까지 해주실 줄 몰랐는데 네. 골반까지 빼주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팠어야죠. 요즘 그 굉장히 화제 아닙니까? 이분들도. 그렇죠. 엄청난 분들이에요. 몸매짱이죠 몸매. 아니 저 발레를 그죠? 발레 17년. 네. 아니 17년 전공으로. 네. 그럼 몇 살 때 시작을? 5살 때부터 이제 무용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엄마는 여자애니까 이제 클 때 좀 몸 라인이라도 이뻐지라고 그냥 가볍게 시키셨는데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는 발레리나로 꼭 돼야겠어 라는 꿈을 그때 이제 영국 로얄 발레 스쿨에 이어서 대단한 예술 종합학교 영재 입학 영재 입학하셨어요. 국립 발레단에 국립 발레단 입단까지 할 정도로 저게 이제 어렸을 때 받았던 트로피들 다 못 찾았어요. 일단은 야. 저도 지금 생각보다는 네. 너무 뭐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뭐하는 거죠. 아니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이 카메라에 굉장히 저는 저는 너무 잘 들어오거든요. 생각보다는 너무 끌어모아서 네. 찍으신 겁니다. 이거는 전국 신인 무용 콩쿨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나왔던 콩쿨인데 진짜 너무 너무 아름답네요. 저걸로 이제 특상을 타셨어요. 저걸로 특상을 타신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요. 아 예쁘다. 역시. 좀 좋았던 기억들보다는 좀 아팠던 기억들이 그래요? 많아서. 아 왜요?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네. 골반뼈가 부러 졌는데도 몰랐어요. 골반뼈가 부러. 네. 처음엔 그거를 모르고. 이제 시범을 보이라고 신나가지고 했다가 골반이 나간 거죠. 근데 그때 몰랐어요? 몰랐어요. 와, 진짜 몰랐어요. 우리가 농담으로 골반 나갔다는데 진짜 골반이 나갔다. 잘못하면 평생 발레를 못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못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좀... 아, 그것 때문에 발레를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 좀 죄송한데 그 제가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좀 세상이 좀 흉흉하고 그래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서 발레 어떤 그 기본 동작이라도 한번 조금만 한번 좀 괜찮으신 게 아니고요. 네, 네. 좀 요즘 네. 한번 좀 봐서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예, 예, 예. 제가 벗고 신지가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고 아 죄송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어우, 괜찮아요? 어디, 머둑 소리 났는데? 어디 부러진 소리 났는데? 씨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어마어마한 집안의 엄친 딸이다. 아니 그 아버님이 그 고위 공직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갑자기 기사로 이제 나가지고 예. 되게 놀랐었어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거를 모르고. 뭐 하시는 분인지 좀. 아빠 지금 감사위원이시고. 감사원에? 네. 지금도 현직에 계세요? 네네네. 감사원에 계시는 군요 지금. 네. 진짜 박명 씨가 네. 지금 그 감사원 그러니까. 네네. 아, 생큐베리 감사. 항상 생큐베리 감사. 아, 그죠. 외할아버님께서 그 과거에 그 국제그룹 창업주시 양정모 회장님이시군요. 네, 맞아요. 네. 아, 프로스펙스. 예,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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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신었는데. 그 사실 그 이제 그 그런 거 찾아보면 네, 그 어떻게 네. 보면 그 비운의 막 그 이 재벌 뭐 이렇게 재계 그래서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그룹 중에 하나가 이 국제 그룹인데 아 그렇군요. 혹시 부담되시죠 그런 기사를 접하거나도 그러면 주변에 어떠세요 저? 가장 속상했던 건 발레를 그만두고 연기자로 이제 배우로서 인식이 되고 싶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기사만 접하면 저런 걸로 왜 막 왜 저런 걸로 엄플이야 뭐랄까. 네 근데 뭐 어찌됐던
아빠나 엄마는 이제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으셨는데 저는 좀 속상했었어요. 네. 아, 이 마음은 이제 조세호 씨가 잘 알죠. 엄친아로 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저도 뭐 약간 동병상련은 이 자리까지 뭐 돈으로 왔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나 씨, 사나 씨, 많이 드리다. 지금까지 침착하셨는데 사나 씨, 돈으로 사나 씨, 많이 드리다. 지금까지 침착하셨는데 여기 지금 조세호 씨가 엄친아 얘기 상당히 좀 많이 하셨어. 저도 뭐 약간 동병상련은 이 자리까지 뭐 돈으로 왔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예능 좀 보기 엄친아 같아요. 어떻게 한번 얘기해 줘요. 엄친아 같아요. 다른 의미에. 아니 저기 우리 최근에 그 더킹에서 조인성 씨의 그 내연녀 역할. 아 그 밉상이었구나. 네. 네. 지금 머리가 달라져서 다시 노란색이 노란색. 아 그러니까. 맞아 노란 머리 아니었어요? 아 맞아 맞아. 맞네 맞네. 밉상. 꼴보기 싫었는데 되게. 분명 원래 더 꼴보기 싫은 게 많았는데 많이 편집이 돼가지고.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얼굴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보셨었어요. 시스틸로 했어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조인성 씨 골수 팬이었다고. 아 그래요? 근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그냥 어렸을 때 좋아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영화를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전 남자친구랑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전 남자친구? 어떤 자리예요? 아니 황소영 씨 갑자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돌아가는 얘기. 아니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전 남자친구 아, 얘기가. 축하해준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조인성 하더니 네. 드디어 같이 영화를 찍는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얘기를 아, 거의 전 남자친구도 상당히 쿨하네 또. 전 남친하고 그렇게 잘 지냈는군요. 네, 한 친구하고는. 현 남친이 뭐라고 안 했어요? 별로 뭐라고 안 했어요. 지금 얘기 하나를 놓칠 수가 없네요. 새로운 스타일인데요. 네. 먼저 제가 털어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 전 남친, 현 남친을 동시에 얘기했어요. 조인성 씨가 이렇게 좋아했는데 실제로 어땠어요? 너무 막 떨려서 연기에 몰입이 안 됐을 수가 같기도 하고. 그 시나리오 받고 너무 좋았던 게 키스신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신이냐 했었는데 네. 심지어 그 촬영하다가 중간에 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배드신까지 갑자기 뭐 된 거예요. 좋아? 네. 좋아? 새로운 근데 보이네요. 그게 다 편집됐어요. 아, 그랬구나. 아, 못한 것 같아요. 네. 편집은 됐지만 실제로 네. 이렇게 저 찍긴 찍었죠? 아, 네. 근데 막 이렇게 수위가 아주 높은 건 아니었고 아. 그래서 한자린 감독님 감사합니다. 뭐야? 갑자기 여기 오셔가지고 네. 제가 황승환 씨를 남성화보 잡지에서 봤었거든요. 아, 네. 진짜 섹시하게 되게 남성들의 워너비로 등극하셨었는데 그때 인기를 실감하셨어요? 아니 근데 실제 모습이랑 너무 달라서 제 친구들도 별로 인정 안 해요. 아, 되게 놀림거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냐고. 아, 진짜 놀린 사람이라고. 노출 화보를 찍는 이유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찍는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어디서 보여줄 데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아, 나 나름대로 관리를 맨날 했는데. 맨날 청소하면서만 보지, 혼자 거울로. 나... 야, 정말 대단하다. 아, 참, 되게 솔직하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들어와도 이제 아 이렇게 다 거절을 했는데 아니, 안 하겠다고 네, 네.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바짝 해놨을 때 예쁠 때 좀 허리 사이즈가 허리요? 저 19인치래요. 아 아니에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몇 인치예요? 그럼 제가 한번 19인치래. 아 아니에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몇 인치예요? 그럼 제가 한번 19인치래. 아유 그렇다. 아 재능하시는 분이에요? 아, 잠깐만. 네. 어메 정신 것도 언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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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결이야? 갑자기 어디 꺼졌어요? 일어나서. 아, 지금 19인치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렸을 때라. 아니 때라. 19인치면은 이게 아니죠, 윗머리. 머리가 너무 얇으신데? 아 너무 얇으시네 허리가. 개미야 개미. 저 숨 좀 참을게요. 숨 참기 좀 괜찮나요? 그리고 땡. 마이크 안 걸리게 이거 연결 마이크 뒤로 진짜 아니 너무 얇다. 이거 조세호 허벅지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막중해 주시는 21! 아 예! 21인 걸로 네네 21? 네. 조세호 머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24입니다 24입니다 머리 24 이겼다 대박 아니 지금 사실 뭐 이제
지금 뭐 위에 치마도 입고 계시고 하니까. 맞아요. 네, 아니 관리를 잘 하시네. 근데 진짜. 네. 짱은 진짜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남궁민 씨도 사실 그 연기하신 지가 지금 19년째예요. 네, 뭐 18년, 19년. 와, 대단하다. 정식으로 이제 배역인 마음의 처음 맡았는데. 어, 네?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군요. 난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아니 여기 노트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요즘에는 노트는 없고요. 사실 네. 요즘에는 뭐 핸드폰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접을 수가 있잖아요. 노트를. 아 그러니까 좀 그러네. 그때는 이제 노트에다 좀 적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기억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생각할 게 뭐예요? 뭐 대부분이 다 연기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기 모니터링한 거. 아 뭐. 내가 부족한 부분, 아니면 내가 몰랐던 부분, 내가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 뭐 이런 거. 연기하는 자세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예전에 쓴 것도 노트는 뭐 가끔 좀 보시나요? 어때요? 뭐 좀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나요? 사실 제가 이제 작가분께서 옛날 노트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봤더니, 아, 못 갖고 오겠더라고요. 왜, 왜요? 너무 좀. 오글거려요? 네, 오글거리고, 그리고. 다른 연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아 이분은 이런 것 같고 아 약간 좀 뒷담화를 써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대체 뒷담화를 얘는, 아, 대체 얘는 왜 때려준 거야? 뭐야? 네. 아 이거 저 이런 아니 뭘 그렇게 말해야지. 네, 제가 자체 편집을 하기에는 제 너무 아끼는 노트에서 아쉽네. 저희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 저기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예, 그게 집에 데스노트도 하나 있으시죠? 아, 그러니까 남궁민 데스노트가 한번에서 웃었어요. 그렇게 마무리하실 건가요? 그런 걸로 할게요, 저도. 네. 자, 노트를 가져오자고 했으나 남궁민의 데스노트 갖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노트 가서도 이제 두 분의 역시 내가 얘기했죠. 바로 그 직전이라니까. 그만이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아니 근데 대신에 좀 나가려면 네. 그럼 내가 지금 봐도 오글거리는 멘트 같은 게 혹시 있어요? 네. 왜냐면 나한테 스스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아 뭐, 아, 뭐 그런 얘기 말고요. 네. 뭐 되게 이제 감에 젖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고생을 하고 지금 일이 없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네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보고 좀 감동을 받았어요. 네. 지금이 제일 오글거리는데요. 네. 아, 네. 뭐,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 요 부분만 어떻게 좀 해가지고 할 수 없을까? 갖고 나올 수 없을까 하다가 아, 포기하자. 근데 저 데뷔하시고 한 5년 동안은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었다면서요? 예. 감독님들께서 제가 너무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보통은 야, 너 이렇게 못해? 이러면 좀 죄송합니다. 저 왜 이럴까요? 막 좀 이렇게 하게 돼야 되니 저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근데 조명이 좀 삐뚤어졌어요. 근데 조명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좀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 너 새끼 너 때문에 조명인데 아. 얘는 아, 조명 때문이잖아 이래야 되는데 제 잘못입니다. 약간 제가 이러니까 제가 매기는 거 아니에요? 계속 심심함 아. 모든 화살을 저한테 아. 옛날엔 막 뭐 소새끼 말새끼 막 나왔거든요. 험악했죠. 그런 욕을 그럴 때 네,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사실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은 본인 그런 욕 먹고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욕을 이렇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전화기에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공개를 못할 정도면 정말 많다는 네. 얘기거든요. 저한테 원인. 친하니까 네. 그거랑 이렇게 뭐. 밥도 먹고 가끔 이제 연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면 연기에 대한 열정이 진짜 누구보다 장난이 아닌 이 노트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저는 고민거리가 그런 거예요. 아 요즘 좀 쉬고 있는데 오빠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이제 이러면 오빠가 오빠는 다른 분들이 하는 그 드라마에 나온 캐릭터를 집에서 혼자 열심히 연습을 다른 분의 캐릭터를 연습을 집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노트에 적고 자기 개발에 있어서 되게 지원이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제가 알겠네요.
어떻게 해요? 뭐요? 예능 쪽으로, MC 쪽으로 하면은 굉장히 네. 잘할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본인이 좀 배우하는 거를 계속. 아니, 갑자기 사람을 아니, 안주로, 안주도 몰라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니, 말을 하게 아니, 근데 그러면 저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남궁민 씨의 답변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라는 얘기가. 오빠가 제 상황을 듣더니 너는 민폐 캐릭터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난 그런 상황에 있는 뭐 비행기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오빠 성격은 어떻게든 살아서 남아서 가야 돼 약간 이런 성격이고 저는 아니야 난 틀렸어 먼저 가 약간 그런 것 같대요. 그러니까 오빠가 조금 이렇게 너무 밑으로만 깔아앉아서 있지 말고 조금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너 스스로를 조금 네, 좀 다독이면서 일으켜라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딱 듣고 그렇게 까지 갔나라고 생각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됐는데 조언이 상당히 듣다 보니까 아 좀 그러네 남규만을 하고 있어 남규만이 남규만 아 좀 그러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 나 그 정도는 아닌데 맞아 또 일은 또 계속해야 이게 많은 분들의 눈에 보여야 일이 계속 또 이게 들어오지 어느 순간 이게 사라지면은 이게 사실 좀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예 바로 다음 작품에 들어가신다고. 김과장보다 더 대박 날 것 같습니까? 네. 우와.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근데 자기가 물어보는 게 좋은자만 생각하고 있어. 그래. 아. 네, 네. 지금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 KBS 연기대상이 그 S본부랑 늘 겹쳐요. 연기대상이. 네, 네. 어디 갈 거예요? 동시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작품을. 끝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오늘 그 데스노트 메모장에는 올라갑니다. 아니, 이게 명순이에요. 내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니, 완전 영순. 지금 궁금하지 않아요? 완전 영순이에요. 같은 시간에 하거든. 아니, 준호 씨도 영화를 많이 했잖아요. 설경우 씨한테 조언을 받으셨다고. 사실 감시자들 처음 찍었을 때는 제가 배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수 출신으로 처음 영화를 찍는 거라서 정우성 선배님한테 볼펜을 맞아서 죽는 신이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죽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경우 선배님한테 형 대체 나 어떻게 죽어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라 임마! 이러시면서 아니 그분도 죽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진짜 그러네. 주인공들은 잘 안 죽잖아요. 네. 저 처음 보세요. 붓기 중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요 아니요 열차가 오는데도 살아남는 분이에요. 열차가 오는데도. 두 분이 주인공들은 죽는 연기가 약하실 수가 있어요. 너가 죽으면 자신감이 한마 이러는 거예요. 네가 자신감 있게 그냥 마음껏 죽어야 사람들이 죽는 걸로 보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툭툭 말씀하시는 게 좀 오히려 그게 더 와닿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자신감이 근데 말은 참 좀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신감 있게 죽으라는 게 어떻게 죽으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살아야죠.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여기 목이 찔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는데 내가 찔려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집에서 샤워하면서 막 이렇게 목을 내가 계속 때려봤었어요. 연습을 그렇게 했었어요. 되게 얼마나 아플까. 이런 과하게 거 죽는 거 어떻게 죽어야 돼요? 한번 죽어봐 주세요. 죽어봐 주세요. 연기 선배니까. 죽어봐 주시면 안 돼요. 좀 저는 좀 이렇게 막 때리지는 않는데 예, 예. 좀 상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찔리면 네. 인상을 막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충격이 너무 커서 그쵸, 인상이 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이런 느낌으로 숨을 좀 참으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꿈줄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아, 숨을 참는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각자가 또 다른 거예요. 남궁민 씨는 또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찔리면? 저는 이제 찔리면은 네. 그 살려달라는 의미로 네. 소리를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 달라요. 하나우춘 씨도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어떻게? 앨범 판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놀라서 죽는 것. 놀라서 죽는 거. 놀라서 죽는 거. 아 좋네. 너무 놀라서. 내가 보여줄게. 매니저 한번 보여줘. 앞에 보겠다가 매니저야. 야 지희야. 네. 이번 주 음반이 어우 이렇게 나왔어. 귀엽네. 지희야 뭐 하는 거야? 약간 귀엽게. 네, 귀엽네. 귀엽네. 네. 네. 사나. 이번엔 사나입니다. 사나야. 이번 주에 우리 음반이 장난치냐? 왜 안 쳐내? 장난치냐? 아니, 장난치. 아, 이게 아니, 보니까 전형적인 뮤미형. 장난 있네. 보세요. 최근 뮤비를 찍어
보니까 약간 이제 좀 본인이 하시던 그 뮤비 연기. 아, 좋네, 좋네. 아, 저 이번에 우리 저 트와이스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 네. 저 박진영 씨의 곡으로 컴백을 하셨는데 박진영 씨 그 버전의 그 애교 버전이 있다고 뭐 이게 뭐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 박진영 PD님이 약간 저희한테 애교를 부리실 때? 아, 그래요? 예. 네. 어떻게 애교를 부르는 애교를? 그러니까 시상식 같은 거. 처음 들었는데. 나은 씨 화가 좀 많이 나셨는데. 그러니까 시상식 같은 데 가면은 네. 박진영 PD님이 막 상을 타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아, 축하드린다고 막 이렇게 있었더니 네. 막 돌아보셔가지고 하트를 날려주시거나 샤샤샤도 하시고 막 하나 둘 셋 넷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저희 앞에서는 되게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샤샤샤 한다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전하는 느낌이 하트를 보내줬는데도 의아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떠세요? 저희가 왜 어떠셨다는 거예요? 좀... 박진영 PD님이? 아,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순 없는데 네. 되게 아, 귀여우셨어요. 아, 그래요? 주인님 좀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저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많이 애둘러서 눌렀어요. 아니, 준호 씨. 예. 투표한테 그 박진영 씨가 이렇게 하트 날리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팀 이름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일 있을 때도? 좋은 일 있을 때는 뭐 칭찬을 하시는데 네. 하트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무서운데요? 이번 곡이 이제 5월 15일 날 발표가 됐는데 예, 예. 시그널이라는 곡에 포인트 한 번도 짜주시고 아 그래요? 디렉팅도 직접 하셨다고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 연습실까지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여울까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여울까 이러면서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다 같이 얘기도 하고 아, 그리고 어 그때 네. 갑자기 또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어떠셨어요? 아 뭔가 PD님이 직접 하시는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어서 다르게 좀 해보고 싶어요. 저희 느낌으로. 아 싫었다는 얘기.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얘기 어떤 예를 좀 보여주세요. 시그널을 보내는 약간 그런 안무. 아~ 어떻게 보내요? 그러니까 안무는 일단 이런. 아, 이게 시그널을 보내는. 그걸 누가 짠 거예요? 이게 박진영 씨가 그랬다고? 네, 시그널을 보내는. 그걸 누가 짠 거예요? 이게 박진영 씨가 그랬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다시 한번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이렇게 아~ 하는데,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게 더 귀여울까봐, 막, 딴 거 봐. 이거, 이러면. 예전에 저희 개그맨 선배 김정현 선배께서 이렇게 아유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주연은 그 박진영 씨가 처음에 무서웠어요? 어 연습생 때 좀 무서웠어요. 아 왜요? 말보다는 표정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좀 무서운 얼굴이죠. 표정이 무서운 분이죠. 박진영 씨가 또 표정이 없으면 상당히 또 공격적이에요. 박진영 씨가 리액션이 되게 격하거든요. 오디션 프로 같이 진행을 했지만 처음에 딱 봤는데 박진영 씨가 좋아하면 이러거든요. 이래요. 되게 막 저 그룹으로 좀 차기에 그 불독 인형처럼 막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인상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사나는 어떻습니까 좀? 저는 박진영 PD님이 저희한테 막 근육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근육이요? 종아리 근육만 그때 보여주신 너무. 선이 엄청 많고 근육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진짜 무서웠겠네요. 아주 피디님을 잘 몰랐을 때는 좀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웠어요. 예. 연말 시상식 때 박진영 씨가 좀 이상해 보였다고. 좀 특이했다고 생각하셨다고요? 발로 피아노 치셨거든요. 아~ 처음으로 보는 거라서 되게 특이했어요. 사나 씨는 어떠셨어요? 그 피아노 발로 치시는 거. 어, 그 정화기 근육이 장기해서 좀 무서웠어요. 아니, 제가 저 뭐 회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 네. 사장 입장에서 흑자를 많이 내주는 팀하고 뭐 이쪽 흑자를 뭐 내긴 하겠지만 2PM도 굉장하죠. 네, 많이 벌어주는 입장은 좀 더 잘해주지 않을까요? 또 마리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아, 이쪽이 더 많이 번다는 예. 얘기입니까, 지금? 아, 근데 제가, 최근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방송에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죠. 조심스러운데 아직까지는
1등이긴 해요. 아, JYP는 1등이에요, 수입이? 아직까지는. 아이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사실 얘기하신 사람들 해외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또 팬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TV에 좀 많이 안 보이긴 하는데 계속 투어로 이제 돌고. 한국에서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안 보여가지고. 웃기는 줄 알았어요, 자꾸. 아니, 근데 많이들 여쭤보세요, 예. 맨날. 예. 그날도 예.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예.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예. 한참 이렇게 진찰을 하시다가 예. 선생님께서 2PM 뭐예요? 참 팬이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일본인이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 이제 국내 활동을 잘 안 하시니까. 네, 저희 주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내수보다는 준호 씨가 그 본인이 사는 집이 이제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네네. 거기가 이제 그 청담동에 있는 그 굉장히 그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이렇게 마른 펜트하우스인데요. 네. 천장에 창문이 있는 것 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 내부는 거의 비슷한데. 네, 일반, 네, 일반 집이고 저는. 어쨌든 뭐 제 분수에 안 맞게 뭐 어쨌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거기에 좀 댓글들 때문에 약간 좀 그 준호 씨가 아 예 그게 아까 그 말이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좀 안 보인다고 활동을 이제 안 하고 쉬시는 줄 아시다가 이제 그런 집에 산다 이러니까 아니 제가 뭔데 저런 집에 살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데뷔한 지 한 10년 돼서 뭐 악플 이런 걸 상처받진 않고 뭐 더한 욕도 많이 먹어봤고 했는데. 그냥 그런 건 그래요. 사실 아쉬운 거죠. 열심히 활동하고 일주일 이상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데 대체 어느 정도 급이길래 저 정도 집에 살아야 하는 뭐 이런 말들? 댓글 중에 수하고 사는 거. 아니 뭐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그럼요. 그럼요. 뭐 오해하시는 거죠. 오해하시는 거죠. 네, 제가 뭐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아, 그럼요. 남궁 씨, 이럴 땐 좀 어떻게 좀 이겨내라고 노트에 없습니까? 이건 저, 나 지금 이런 상황. 이거 아 이거 좀 그렇잖아요. 이 어린 나이에.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는 일단 좀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요. 아 진짜? 이건 맞네. 그런 상황에 이건 진짜 욕을 해야 돼. 한번 시원하게 하고 예, 본인 스스로가 이제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네. 가만히 기회를 기다리면 너무 지겨우니까 안 오지. 본인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걸 또 갈고 노트로 노트로 갈고 닦고 또 갈고 닦고 됐어 됐어. 나를 욕하는 내가 손봐줄 사람들은 아 좋네요. 아 매뉴얼이 딱딱 나오는데요. 노트도 쓸 수 있어. 아니 준호 씨가 데뷔 초에 리틀 비로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리비 리틀 비 리틀 리베 리비 리베 이게 정말 옛날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참 꺼내면 참 부끄럽죠. 그냥 낯뜨겁고 그래서 저는 뭐 아직도 메뚜기인데요. 리틀 20년 넘었는데 저는 20년 넘었어요. 메뚜기 변별고 지금 24년 변별고 해충이 우중이다 해충이에요. 저 시주 여기 시주 되게 선배님한테 죄송스러워요, 항상. 영광이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얘기를 듣는 선배님이 또 계시니까. 그리고 그때 같은 회사셔서. 맞아, 맞아. 제가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면 마주친 적 있어요? 마주친 적 어떻게 했어요? 뭐. 네가 리틀비구나, 이래요? 아니, 그냥 뭐. 그렇게 내색은 안 하셨어요. 예, 네. 네, 뭐, 딱히 좋아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딱히 좋아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그때 그렇게 막. 그러니까 뭔가 닮았다고 하면 되게 잘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저 그때 못생겼었거든요. 아, 그리고 약간 이런 일화가 있었던 게 제가 그때 중학교 때부터 선배님 데뷔하셨을 때부터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학교에 소문이 난 거야. 비리한 거 같다. 그래서 막 3학년 6년 막 이쁜 분들 와서가지고 야 어딨어 피 어딨어 이러고 보더니 아 개못생겼어 이러고 아 개못생겼어 이러고 저는, 아 진짜 근데 아 이런 거는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난 엄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난 엄마가 자기들이 그래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 친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연기를 완전히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아, 대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아 진짜 오, 연기 네. 쪽으로 그래서 최근에 같이 했던 방송에 나왔었어요. 네. 진짜 진지하게 제가 저거를 연습을 했는데 야 발가락 좀 세팅했어. 아, 그 언제 내 소리예요 그게? 그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야 이러고. 아 그렇죠. 야, 야, 야. 약간. 아
아, 이게 고라니 소리예요? 그 괴물에 나오는 윤일봉 선임 아니에요? 잠깐만, 최강사 변희봉. 와, 다들 또 한번 이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저희가 또 연기도 한번 더 해봤듯이 낭민 씨부터 한번 좀 고라니. 낭민 씨부터 한번 좀 고라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한번. 야! 야! 아, 좋아. 야, 아, 지금 좋아. 멍청한 마무리. 아, 지금 좋았어요. 야! 야! 피고인 고라니. 형씨 한번 보여요. 감정 과잉 고라니. 감정 과잉 고라니. 감정 과잉 고라니. 당신에게 차명, 차명뿐이었겠지. 민호 씨를 그렇게 만든 건 당신이라고요! 고라니들이 보면 오늘 방송 너무 좋아하겠네. 자기들의 언어는 좀 올라가. 고라니 파트예요. 크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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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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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 엄연경만으로 되겠는데요? 엄연경만. 아, 오늘의 버터 제니 엄연경 씨. 그걸 했네요. 자, 우리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엄연경 씨 또 개인기 하나 얻었습니다. 준비해서. 준비해서.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늘 뭐 같은 날 짱들을 이렇게 모시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오신 분들 가운데 황승원 씨는 역대 그 이런 캐릭터가 흔하지 않아요. 네. 묻지 않은 토크를 자꾸 해서. 동생 이쪽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남친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네. 근데 자꾸 뭐 전남친 얘기를 들으신다니까. 노잼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노잼 트라우마. 난 핵노잼이다. 네. 전에 맡았던 캐릭터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게 발랄하고 펑펑 튀고 이런 걸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저처럼 되게 부연 설명도 많이 하고 얘기를 막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 말이 기니까 그런 건가? 네, 그런 것까 핵심으로 네. 바로 안 나오고 그냥. 네. 그래서 되게 코드가 비슷한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데 네. 코드가 맞는 분이 있네요. 조세호 씨가 말이 길거든요. 아, 맞아요. 제가 장황합니다. 장황하고 장황하고 치면 공개심이었어요. 근데 왜 이제 알아요? 저 승원 씨의 마음. 왜요? 왜요?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빠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결정적으로 그 인터뷰하실 때 그 얘기를 들어보는데 핵노잼이란 얘기를 그 전에 뭐 만났던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또 전남친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이걸 인터뷰. 아, 그래요? 아니 뭐 사실은 얼마나 재미가 없었길래 뭐, 핵노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독특한 게 자기 여자친구가 얼마나 재밌어야 됩니까? 뭐 재밌어야 됩니까? 그래서 만나면 성사되지 않았어요. 잘 되려나요? 현재 만나는 분은 좀 말이 잘 통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아니니까. 썸? 남사친. 네. 지금 그분도 참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요즘에 이제 토크가 진짜 시원하다. 네. 아니, 나 이렇게 녹화 처음, 편하게 처음이에요.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어떤 때는 막, 우리가 막 이런 거 뭐 얘기하고 뭐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좋다. 그래. 잘 크게 더 멋진 것 같아. 아, 되게 멋지네요. 아니, 저, 남궁민 씨한테는 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좀 그, 아무리 이제 사귀는 사이지만은 이제 핵노잼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네네네.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됩니까? 보다 더. 아, 이번 뭐 저기 필요하시네요. 아니, 그래도 남궁민 씨가 워낙에 노트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시원하게 한번 하고 한번 하고 아 똑같네. 아 욕 한 번 하고 욕이 욕이래. 맞아. 욕쟁이야 욕쟁이야. 근데 저는 사실은 여자친구가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재밌더라고요. 그게 맞아. 사실 보통 그렇지 않아요. 어록 한번 나왔는데. 맞는 말이긴 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여자친구 사랑하면 뭐 사실 직원 얘기를 해도 뭔 얘기를 해도 준우 씨는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여자친구가 재미없는 얘기 해도 너무 사랑한데 좀 지루하긴 해. 그냥 입을 막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입을 입술로? 아니, 그냥 입을 막을 것 같아요. 뽀뽀로 입을 막는다. 뽀뽀로 입을 막는다. 아, 입 하나 이러겠다, 그냥. 아하. 통정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1등이죠, 1등. 1등이에요, 지금. 사나 씨가 그 샤샤샤. 이거 진짜. 잘하죠, 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지휘 씨도 그렇고 좀 그런 비법이 좀 있는지 본인만의
약간 직캠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 아 요즘 많죠. 네. 아 처음부터 끝까지 직캠이 있다. 그래서 표정 관리도 하고. 예를 들어 평범한 거하고 약간 그 느낌을 담은 거하고 좀 보여주세요. 예. 평범한 거. 평범한 거. 낱낱 이거랑 낱낱 낱낱 수영이 그렇게보다 힘든데요. 윙크였어요. 다시 한번 해야겠다. 낱낱 수염이 들어. 예. 자. 낱낱 그거와 이거랑 카메라 들어왔어. 낱낱 뭐야 이게. 농락하냐 농락해. 농락하냐 농락해. 샤샤샤. 그러면은 네. 연습실에서 그냥 연습할 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카메라. 아, 역시 선배가 그분을. 그렇지, 그렇지. 야, 이러면 확실하게 비교가 되겠네. 연습실이냐, 뮤뱅이냐. 그렇지. 네. 네. 연습실과 뮤뱅이에요. 네. 다시 할 거예요. 친구를 만나는 샤샤샤. 여기 이제 연습실. 연습을 하네. 네. 뮤뱅이에요. 뮤뱅. 시작. 친구를 만나는 샤샤샤. 스무고리 찍기. 연습도. 아니, 제가 봤을 때 연습도 쉴 것처럼. 연습도 쉴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러네. 아니, 입조이야, 선우야. 찬아 씨는 원래 일본에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JYP 갑자기 캐스팅이 된 건지? 이제 친구가 생일이었는데, 친구 생일 선물 사려고 이제 평소에 안 가는 길로 쇼핑을 갔어요. 갔는데, 그때 어떤. 막 한국 분이 네.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JYP라고 아냐, 막 내 오디션이 있는데 혹시 볼 생각이 없냐 해가지고. 근데 말도 서로 처음엔 안 통하지 않았어요? 네, 안 통했었는데 제 옆에 있었던 친구가 한국이랑 일본 그 혼혈인 친구였어가지고. 아, 말을 하시는구나. 혼혈이구나. 아, 마침 또. 그것 야, 마침 또. 제가 이제 친구를 잘 만났네. 길거리 캐스팅. 아. 네, 길거리 캐스팅. 와. 이제 오디션을 보고 막 합격이 됐는데 이제 엄마랑도 제가 준섬이었거든요 그때. 아~ 그래가지고 좀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게 좀 두려워하시기도 그렇죠. 하고 문화도 또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엄마가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2PM 오빠들 콘서트였던 거예요. 서프라이즈로 해주셔가지고. 근데 막 너가 오늘 이 공연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엄마님 진짜 합리적이시다. 아, 너무 멋지시다. 그래서 공연을 보는데 너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무대를 서고 싶다. 혹시 좀 이럴 때 나 뭐 한국 사람 다 됐구나 뭐 이런 느낌 받으셨을 때 있으세요? 회를 시켜 먹을 때 일본에서는 원래 간장을 찍어 먹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초장을 이제 초장이 없어요. 초장 맛으로 먹을 때. 초장 맛을. 그래요? 이제 초장 없이 못 살아요? 네, 회 먹을 때는 초장 찍어 먹어야 더 맛있는 거예요. 일본 가도 초장을 찾을 것 같아요? 찾을 것 같은데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간장 찍어 먹어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좀 제대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장 좀 벗겨내야죠. 토크 단속반!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 예능의 필수품이죠. 그렇습니다. 예.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계인 씨, 뻥계인 씨가 그렇죠. 잡아냈죠. 이걸로 잡아냈습니다. 이걸로 잡아냈어요. 예. 자, 나는 진짜 실제로 멧돼지를 내가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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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답다 좋아. 예스! 예스! 부들부들 떨어져. 부들부들 떨어져. 남궁민 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네, 남궁민 씨부터. 자, 내 연기력에 비해 김 과장 출연료가 너무 적었다. 아니요. 자, 내 연기력에 비해 김 과장 출연료가 너무 적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했어요. 아니요. 너무 당황했어요. 적군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으셨어요. 예. 피곤해요. 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실제로 네, 올려보세요. 김 과장 투어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들어가면서 같은 출연료는 절대 하지 않겠다. 시즌 2 같은 출연료로 하진 않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아 말씀을 하신 바가 있네. 맞네. 자 농담을 했었는데. 자 일단 올려보세요. 농담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시청률 보증 수표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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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나가요, 그러다가. 왼손으로 밥 먹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어오네. 네. 아니 근데 왜 그 보증 수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결과 나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 네. 나는 김 과장의 2PM 준호가 캐스팅됐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했다. 처음에. 네. 네. 아, 네. 네. 아, 어쨌습니다. 야 이게 또 진실을 하면 상당히.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아니라 이 친구를 연기한 거 못 봐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야 근데 또 어떻게 거기서 기가 막히게 또 안 울리나. 아 그럼 우리 준호 씨 한번 가볼게요. 네네. 네. 나는 김 과장의 주인공이 남궁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약하다고 생각했다. 아니요 아니요. 진짜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생각 적이 없다고요? 목숨에 롱. 애정원에서. 오, 남궁민 씨는 좀 불안했다고 했는데. 자, 좋습니다. 자, 또 질문해볼게요. 예. 2PM의 1등보다 내 드라마 1등이 더 기쁘다. 2PM의 1등보다 나의 드라마 1등이 더 기쁘다. 표정 봐. 자, 2PM의 1등보다 내 드라마 1등이 더 기쁘다. 아니요. 아니요. 자, 2PM 멤버가 보고 있어요. 멤버가 보고 있어요. 오! 아, 참 괜찮아. 이렇게 되면 드라마는 제가 뭐가 되냐? 이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되지? 재진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트와이스. 트와이스. 쭈이. 예. 쭈이도 거짓말 하면 막 쫙 정리온다. 네. 와! 이거 잘해야 돼. 쭈이가 얘기해. 쭈이가 설마, 야! 이러겠습니까? 자, 질문 주세요. 샤샤샤 킬링 파트로 큰 인기를 얻은 사나가 부러웠던 적이 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당황. 사나이. 박지현 PD가 작곡한 이번 노래가 TT 취업보다 마음에 든다 개인적으로. 아니요. 아 마음에 안 든다. TT가 취업이 낫다 이거죠. 아 이거 화자가 이렇게. 아. 어 이번 노래 더 좋아하시네요. 야 이런 식으로 짝꿍을 하네. 다음 질문 또 하나 더 드립니다. 트와이스 멤버 중에서 애교만큼은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이다. 자, 보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없는데, 나머지. 오, 아, 1등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던지마 던지 던질 뻔했어요. 하나가 1등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은 자, 황소 씨. 자, 손을. 나는 남자 연예인에게 대시를 받은 적이 있다. 나는 남자 연예인에게 대시를 받은 적이 있다. 솔직히 있겠지. 오, 예. 거짓말 웃기겠다. 너무 생각하다. 뭐라 그러셨는데. 오! 나는 현재 대시받은 남자 연예인을 사귀고 있다.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이거 지금 또. 아, 지금 썸남이 연예인이다. 아니, 씨는 지금이에요? 오케이. 지금? 오케이. 지금 아니다. 대시반은 아주 고만했어. 하나, 고만해요, 하나, 진짜. 니꺼야? 아, 니꺼야? 아, 왜 그래요? 아니, 니꺼야? 나는 개그, 나는 개그왕이다. 아니, 근데 아까. 나는 유른입니다. 나는 유른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질문 해주세요. 네, 할게요. 아, 내가 직접 해서 할게요. 양쪽 아,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야, 양쪽 다 하라고? 제일 잘 다뤄. 네. 자, 이제 어려워, 이거. 해투는 내 거다. 자, 대답을 제가. 해투는 내 거다. 자, 두 개를 해본 적은 없는데. 아니요. 해투는 내 거다, 아니요? 네. 이게 뭐라고? 왜 자꾸 손 빼요? 아, 여기 제대로 묻는 거예요. 하나는 나왔다. 아우! 완전 포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예, 예. 자, 오늘도 저희가 또 스팸 네. 뭐 코너. 토크 제왕, 나뿐이야! 예. 예. 자, 토크 제왕, 나뿐이야라는 말이죠. 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만 겪었을 법한 얘기를 해주세요. 자, 불이 켜지면은 실패. 다른 분들이 불을 켜지 않으면 네. 그분이 이 한 돈에 돈을 빚을 그렇죠. 이제 돈 놓고 돈 먹기처럼. 돈 놓고 우리가 놓고 이거 가져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토크의 제왕 나뿐이야 첫 번째 도전자는 우리 남궁민 씨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비웃음을 받아본 사람은 나뿐이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자! 이걸 왜 돌립니까? 한마디로! 자! 이걸 왜 돌립니까? 한마디로! 아, 좀 가만히 있어요. 아니, 가잖아요. 자, 나는 어머님의 비웃음을 산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자! 성공! 자! 준비되어 있나요? 한 돈은 또 있습니다. 자, 돈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네요, 두 번째. 아, 일단 장국민 씨 한번 얘기 들어봐야죠. 네. 일단 남 씨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님의 비웃음을 산 적이 있다고? 네. 처음에 그 연기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TV에서 그때는 공채 탤런트 모집을 한창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안 하지만 지금은 안 하죠. 시험을 본다고 이렇게 선전이 나왔을 때 제가 뭐 연기자의 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엄마, 나 저거 한번 해볼까? 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보통 어머니께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음은 잘 안 해요. 뭐 그래 해봐라든지 아니면 이거 하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니? 않을까 그러는데 네. 어머니께서 저는 아직도 그 얼굴을 잊지 못하는데 어머니께서 바로 있다 그래 해봐라 딱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이제 응원하는 표정은 아니셨나요? 아, 네. 그 어머니께서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탤런트 같은 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건데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특별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자극제가 돼서 네. 오기가 생겼구나. 꿈을 키워야 돼. 네네네네. 저도 사실 이게 아빠였었으면 눌렀을 텐데 예고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아빠가 똑같이 반응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반응하셨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근데 네. 걸그룹 원래 준비를 하셨었어요? 아 네. 예고에서 그 걸그룹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사실 제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제가 카라의 규리스랑 네. 공기예요. 학교 공기여서
귤씨 어머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멤버를 구하고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는 그냥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서 안 하겠다고 했대요, 제가. 아~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예. 그래서 많이 후회를 했었죠. 살아날 뻔했네. 왕지훈 씨도 걸그룹 배우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소녀시대가 될 뻔했다. 어? 가 아닌데 그렇게 기사 제목이 나왔어요. 그게 아닌데 어떤 얘기였냐면 그 선화 예중 다닐 때 예술제라는 이제 공연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그 팜플렛 제 얼굴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 나와 있는 걸 동그라미 쳐서 학교 친구들한테 이제 이 친구 어느 반이냐고 대기실 어디 있냐고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SM 쪽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리 저 SM의 얼굴 있잖아요. 네. SM 마스코트거든요. 많이 대중화됐습니다. 그때 만약에 발레를 그만두고 뭔가 오디션을 봐서 거기에 들어갔더라면 이제 나이대가 소녀시대 분들하고 비슷하니까 뭐 소녀시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SM 쪽에서 먼저 제의가 오는 시기였으니 그게 들어갔으면 어쩌면 소녀시대 멤버들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지 그랬을 수도 그 기사가 나고 이제 팬분들이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소녀시대 팬분들이. 아~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잘 빌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소녀시대를 너무 사랑합니다. 자, 다음은 준호. 준호 씨 한번 볼게요, 준호 씨. 여기서 칼에 베어본 사람은 나뿐이다. 칼에 베어본 사람은 나뿐이다. 칼에는 다 베어본다. 소통 칼 말고.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칼에 배워본 분이 있어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아 잘했어요. 아쉽습니다. 아 준호 씨 아쉽습니다. 정세호 때문에 실패해요. 아니 근데 이건 이미 있던 일이었고 10년 만에 만났는데 진짜. 이게 방송에도 나왔. 그건 작년이었죠. 아, 있었어요. 아, 시카를 배웠어요? 1박 2일 촬영 하다가 요리를 하는데 엄지손가락을 고추를 썰고 끝내야 되는데 한 단만 더 썰어야지 하다가 한 4분의 3 정도 살이 어머머 그래요. 떨어졌는데 제가 병원 가서 이거를 붙이고 바로 그날 해피투게더 녹화에 참여를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엄지척을 하면서 녹화를 했다. 그래요. 자료는 함께 보시죠. 아니요, 진짜. 저는 증거를 못해요. 오래 안 걸려요. 아, 증거를 지금. 어우, 숨 뱉다. 어우, 숨 뱉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우리 신영 씨 한번 소개해볼까요? 아뜨야, 뜨거. 한번 또 추천 한 재석 씨가. 아, 나는 잽이 안 되는데? 뭔데요, 준호 씨는? 저는 영화 협력 촬영을 하다가 김고은 양이 이제 이병헌 선배님을 처단하러 가려고 하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앞에서 대치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감정이 둘 다 막 그게 막 있는 상황에서 흥분해가지고 막 합을 맞추는데 갑자기 어느 한 군데가 탁 맞았는데 너무 아픈데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좋은 씬이어서 살릴 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참고 나서 컷! 이러는데 갑자기 그 무술 감독님이랑 감독님들이 되게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어머머머. 저를 막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 괜찮아.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감독님? 뭐, 혹시 뭐 문제라도 있어요? 이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딱 들어 올리시는데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제 손가락이 이만큼. 뭐야? 맞아가지고. 네, 맞아서 여기에 맞았던 거예요. 어머머머. 발을. 그래서 이만큼 뽀였어서 병원에서 되게 놀랐던 게 그때 이제 밤에 한 새벽 1시, 2시 그쯤 됐을 때 이제 병원을 갔는데 정력 뽑고 막 한복 차림으로. 막 이렇게 뛰쳐 들어가서 봤는데 저는 되게 비장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손가락 갖고 막 이러고 그게 되게 좀 놀랐던 기억이었던 기억이 나요. 자 다음은 우리 사나 씨 한번 볼게요. 사나 씨. 사나. 여기서 머육병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여기서 머육병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머육병. 자 여기서 머육병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머육병 있으면 눌러야 돼요. 자 머육병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하나 둘 셋 누르세요. 자, 사나가 하늘을 가봅니다. 예. 자, 사나가 하늘을 가봅니다. 예. 자, 사나 씨, 한우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예. 사나 씨가 잠을 자다 목유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자분이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두 분이. 뭐 지금 인터뷰 가능하냐고. 그래서 제가 근데 애들 자고 있는데 괜찮냐. 근데 괜찮대요. 그래서 사진 촬영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네. 아 그러면 여기 앉으시라고 제가 일어나서 침대 앉으시라고 이불을 바닥에 이렇게 내려놨는데 그때 내리는 순간 제가 잠을 깬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어 그때 근데 일어나서 있었어요 본인이요? 네. 우와. 서 있었어요. 아, 진짜? 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막 보면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물을 이렇게 이미 마시고 뚜껑을 이렇게 어머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저희 멤버인 미나한테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베개끈이 없어졌다고. 베개끈? 네, 그래서 울먹거리면서 베개 좀 보여달라고 막 베개를 땡긴 거예요. 어머머. 뺏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침대를 이렇게 때리면서 하고 있다가 미나가 뭐 하고 있냐고 일어나라고. 근데 그랬더니 전 그때 일어났는데 눈은 떠 있었대요. 어머, 떠면서 어머. 미나를 본 거예요, 그걸? 네. 그것도 보고 옆에서 자고 있을 때 일어나 우리 촬영 가야 돼 서서 촬영한대 이러면서 막. 진짜. 여기 진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PD가 성대병사 이렇게 얘기를 해낼까? 마지막 도전자가 쭈이씨입니다. 잠깐 쭈이가. 쭈이 한번 기대해 보죠. 쭈이 씨. 여기서 15살까지 바닥에 앉아서 밥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은 나뿐이다. 아,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항상. 네.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못해 소풍만 가도 뭐 바닥에서 잠자리 깔죠. 예. 당연한 일인데. 잠도 바닥에서 자요. 15살까지 바닥에 한 번도 앉아서 어떤 식으로도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돼.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성공! 주희 씨도! 자, 준호 씨만 못 받아가네요. 아니, 주희 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닥에 앉아서. 좀 한국 문화 신기했어요, 왜요? 처음에. 왜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는 항상 그냥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서 먹는 거 밥을 그렇지, 많이 바닥에 신기했어요. 앉아서 많이 먹죠. 예. 예. 이제 촬영 갔었는데 바닥에 있더라고요. 바닥에 앉으려고 했더니 목욕탕 의자 같은 걸 떠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의자에 앉아서 아, 그냥 바닥에는 그냥 바닥에 앉는 바닥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준희 씨가 또 신기한 게 또 있대요. 지하철역 지하상가도 되게 쇼핑하는 것도 좀 신기했다고. 그 한국에 지하철 타봤는데 쇼핑하는 게 되게 많아서 많이 네, 신기했어요. 많죠. 네. 그렇구나. 일본도 지하에 가면 다 이렇게 많이 잘 됐죠. 잘 됐죠. 일본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인터넷이 아예 안 터지거든요. 한국은 와이파이도 있고 아, 인터넷도 그렇죠. 터지고. 네. 아 그럼 뭐 컵라면도 뭐 신기했어요? 네, 컵라면을 먹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안 먹는데 그 뚜껑.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없을 때는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네. 그 너무 신기해요. 아니 혹시 저 오늘 한돈 세트를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겠어요? 어 그래요, 그래요. 지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저희가 한 번 더 기회 드리는 겁니다. 물론 왜냐면 고라니 소리 때문에 맹활약 하시는 분들. 저희가 특별히 아니, 진짜 고라니 없었으면 국물도 없었어요. 백두는 제 속이 거거든요. 아, 맞네. 예, 맞네, 맞네. 아까 확인하셨죠? 아, 그래요. 제 속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아크로바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어떤 거? 자, 이곳에서 아크로바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손 안 들고 뒷돌기 뭐 이런 거. 나뿐이다. 아, 자, 아크로바틱. 예, 예. 자, 하나! 자, 하나, 둘, 아크로바틱 할 수 있는 사람, 나쁘다. 하나, 둘, 셋. 여기로 조세호 때 있는 거 아니야? 여기로 조세호 때 있는 거 아니야? 어? 조세호 때 있는 거 아니야? 어? 조세호. 짠 거죠? 짠 거죠? 옆돌기 한 손은 가능한데 세호야 그렇게 한 손 아니 조심하세요 한 손 용접 한 손은 이해해 줄 수 있죠 한 손 제가 한 손은 이해해 줄 수 있죠 한 손 제가 한 손 절대 노노 준호 씨 한 번 해 형 끝낼게요 예 렛츠 고 준호 씨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 타 가려고 네 해보겠습니다 예 둘 셋 와
손을 줍지 않고는 얘기를 안 했으므로 실패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까 형이. 야,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준호 씨. 아, 너무 맛있어요. 자, 오늘 저 이 구역의 짱은 나야 특집.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분들의 좀 노력, 네, 평소에 또 얼마나 이 또 자기 관리. 맞아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섯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